저한테 세 가지 꿈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예. 그 북한에서 때 꿈 중에 하나는 비행기 타보는 거, 그리고 TV 나와보는 거,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앞좌석에 타는 거. 되게 소박한 꿈이죠. 아무도 없는 주말 운동장에선 오늘도 김창중 코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이 빨리 나오는 거야. 알았지? 중앙! 차량! 중앙! 중앙! 봐봐, 제가 봐라. 손 좀 벌려, 손 좀 균형 좀 잡고. 개인 레슨을 하는 건데요. 중학생이 된 제자가 더 잘해보고 싶다며 찾아왔다네요. 그렇지. 동현이 초등학교 때 잠깐 운동을 했었고요. 졸업하면서 또 이제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시작하게 됐죠. 잘 가르쳐주시고 같은 포지션이었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거나 문제점 같은 거 잘 피드백 해주셔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김우재 안경 썼어? 누가 찾아왔나 본데요. 엄청 반가워하시네. 고등학교 때 제일 저희들이 이제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됐던 친구들이죠. 나 연습 좀 하면 되냐? 오케이 오케이. 프로 축구단 산하의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같이 한 삼총사. 정말 오랜만에 셋이 모였대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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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친구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집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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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저기 야, 저기 물 있다. 야, 물 먹어라. 야. 하나, 둘, 셋. 그 정도로 친한 10년 지기 친구들이 코치가 된 창준 씨를 응원하러 온 거거든요. 창준 씨를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진짜 성실한 친구? 네. 그래서 저도 엄청 좋아했고.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노력 같은 거는 정말 저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자.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느라 좀처럼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삼총사. 야, 거기 뭘로 사냐? 마트에 가는 건가요? 목살 이쪽인가요? 저희 3명인데 한 많이 먹어요. 축구 선수 출신들인데 많이 드시겠죠. 고기 파티 할 건가 본데요. 네, 셋이서 가까운 캠핑장을 예약했다는데요. 비동. 술, 담배도 모르고 여자친구도 없이 그저 축구만 하던 삼총사. 뭐 이제 다시 고등학생이 된 것 같죠? 엄청 개구쟁이들이었겠네. 아니 그럼 가수 이름이야 아니면 그룹도 돼요? 그냥 그룹도 되고 가수 이름도 되고 각각의, 솔로도 되고 각각의 이름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미안, 방탄소년단. 아니 누가 축구선수 출신들 아니랄까 봐 게임도 축구공으로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래봐도 10년 전부터 해온 유서 깊은 게임이래요. 아, 그런데 저렇게 웃으면서도 발재간은 굉장히 현란하네요. 그렇죠. 도피해. 근데 가수 이름들이 다 좀 올드하다. 소녀시대. 소녀시대. 좋네. 거의 뭐 개인 운동하면은 저희들끼리 이제 공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땀도 많이 나고 운동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주로 많이 했어요.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희한하게 다른 친구들이랑 하면 안 그러는데 저희 셋만 모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말 못하는 고민도 삼총사라면 털어놓을 수 있다는데요. 창준 씨가 지도자의 길을 택할 때도 그랬답니다. 제 속마음을 먼저 얘기했었죠. 나 이렇게 왔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아 그래? 이러면서 잘 됐네 와서 너 잘 된 거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는 못해봐도 본 건 있어. 오랜만에 봐도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을 딱 알아주는 친구. 뭐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 성공이죠. 어? 저 고기 탄다. 야, 이번에 뭐가 돼? 아 뜨거워야지. 아 뜨거. 아 뜨거. 어때? 안 익었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안 익었으면 안 먹을래 했지. 뭐지 안 해. 안 익은 고기도 다 불어버린 국수도 함께라면 마냥 즐거운 삼총사. 이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큰 거 두 개만 꽂자. 창일아, 우리한테 너 아직 20살이야. 좀 쑥스럽다. 오늘은 창일 씨 생일 파티 겸 응원의 자리이기도 한데요. 생일 축하한다.
하나, 둘, 셋. 어느덧 인생의 갈림길에 선 청춘들, 모닥불 앞에서 진심을 터놓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당시 그래도 그나마 얘보다는 덜 키에 대한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는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좀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때 마지막에 테스트를 보고 뭐 프로팀에서 아예 안 왔을 때 절망 아닌 절망을 좀 했었죠. 예, 왜냐면 제가 항상 꿈꿨던 게 올림픽 대표, 뭐 국가대표, 프로선수 됐던 건데 그걸 한순간에 내려놓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았어요. 계속 안 풀려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간 게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또 발 부러지고 이제 또 겨우 복귀했는데, 5개월 지나서 겨우 복귀했는데 한 달 또 축구하고 나니까 가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저를 정말 응원 많이 해줬고 가족들이 저보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뭐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고. 아이,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꿈을 찾았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마음고생이 솔직히 제일 많이 했어. 제가 얼마나 많이 했냐. 너가 그런 얘기했을 때 참 대단한 놈이다.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며 청년들은 지금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창의도 마찬가지고 아직 우리 26살이야 형. 우리 얼마나 많이 남았어. 한국에 올 때 오는 과정까지 그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충분히 여기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때 생각을 하면서 전 축구하면서 많이 힘을 냈던 것 같아. 그때도 이겨냈잖아. 그 내가 어릴 때도 그렇게 그것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죽을 위기는 아니잖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한데. 새 청년의 새로운 꿈들 다 응원해주고 싶네요. 다음 날 저녁 잠실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열린 축구 동호회 경기. 저희 감독님이세요. 여기 제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처음 코치님. 저의 첫 코치님이죠. 땅꼬마 때 시절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요. 완전 코올리 때부터 봤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창준 씨가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요. 지인들과 팀을 이뤄서 축구 동호회를 하고 있대요. 아, 우리 김 코치 그라운드에서 보니까 좀 달라 보이네요. 안 되네 잘. 상대팀이 많이 젊은 것 같은데 다치지 않게 조심히들 차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열방하면 아래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열방 화이팅! 만만치 않다는 오늘의 상대팀.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우, 아까워라. 제대로 보고 뛰었는데. 자, 진짜, 자, 진짜, 자.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리드도 하고요. 오, 패스. 오, 오. 오, 좋다. 오, 골! 야! 뭐, 좋아, 어시스트가 좋아. 다 했네. 17번. 네? 17번이요. 17번? 네. 뭐, 스피드도 있고, 볼 컨트롤도 잘 되고, 시야도 좋고, 2대1도 잘 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딱 부분이 또, 팀원들한테 딱 이런 게 보이잖아요, 또. 얘기도 계속 해주고. 잘했어. 네, 나이스. 아, 잘했어. 마무리 그 마무리. 실력도 최고지만 팀 내 막내 역할을 도맡아 하는 창준 씨. 팀원들 칭찬이 뭐 자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7부 리그 이제 조기 축구급에서는 이제 그냥 창준이 정도면 씹어 먹는 가볍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여기서 일단 황태자 같은 존재죠. 특히나 저희 팀에서도 엄청 보물이고요. 공 잘 찰 뿐만 아니라 또 마음도 착하고, 예,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뛴다 뛴다. 저렇게 공이 없을 때도 뛰어야 기회가 생기거든요. 오, 축구 좀 아시나 봐요. 좀 알죠 제가. 아, 죄송해요. 김창수 씨 굉장히 발이 빠른 거군요. 또 뛴다 뛴다. 저 김창수 선수 같은데요? 맞아요. 와, 패스?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 패스? 패스! 와, 골! 야, 제 말이 맞죠? 저렇게 열심히 뛰니까 기회가 생기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창준 씨의 축구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를 통해서 필드에 나오면 열정이 더 생기고 그 열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이제 제가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일할 때도 또 그게 더 배가 돼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그라운드 자체는 저한테는 열정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또 생각들어요. 한때 소박한 꿈들을 가졌던 소년, 축구선수라는 꿈을 지나 이제는 좋은 지도자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단 하나의 엄청난 꿈을 따라가는 거라기보단 여러 개의 작은 꿈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에 더 가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 또 많이 꿈꾸고 많이 이루기를. 창준 씨의 빛나는 꿈들을 응원합니다.